오늘 시장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?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코스피 코스닥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CS은행 같은 경우에는 UBS가 인수를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 그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로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이루어지는 것 보면 미국 정부에서의 요청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쨌든 뭐 그로 인해서 뭐 금융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들이 있지만 좀 기심이 좀 강한 모습들은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약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반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기사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단기 트레이더들이 좀 붙다 보니 좀 상승전환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위험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좀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함께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 리스크가 완전히 완화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좀 박스권의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종별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. 오늘 그 와중에 좀 강세의 흐름들을 보이는 섹터들을 살펴보면 UAM 관련된 섹터와 정부 정책과 관련된 흐름들 그리고 특히 로봇 섹터들의 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쪽으로 좀 중소형주들의 순환매가 이번 주에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시총 상위의 흐름들과 지수의 포커스보다 업종별 순환매를 좀 노리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 주에 결국에 FOMC 회의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일과 또 모레 좋은 전략 저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